죽은 소대가리가 뭐여 이렇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이게 과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건가? 꼭 부탁드립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서 왜 요즘에는 목사님 동침이 안 나와요? 잘렸습니다. 제 양반이 멀쩡한 나를 갖다 계속 팔아먹어가지고 어느 날 동치미에서 떴는데 뭐가 떴냐? 북한에서 연평도에 폭격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천안함을 폭격했습니다. 그때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4352년 됐는데 전쟁을 931번을 했습니다. 5년 지나기 전에 한 번씩 싸웠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내가 싸운 건 아니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쳤습니다. 이 나라 다시는 건들지 마라. 일본이든 북한이든 어디든 이 나라 건들지 마라. 만약에 쳐들어오기만 하면,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한 사람씩 안고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박수 쳤어, 박수 쳤어.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유튜브에 띄우더니 장경동이가 북한 사람 죽이자고 했다. 멀쩡한데 왜 죽여? 나처럼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김일성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구원받는 순간 남북 통일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또 누가 나한테 이런 반문을 해? 목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죽이라면 되냐고. 맞아요. 근데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적은 죽여야 되는 거요. 원수와 적은 달라. 북한은 사랑해야 되지만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그 말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쳐들어오면 그냥 죽냐? 오 원수여 오셨군요. 죽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럴 거냐? 하나님이 남한 무대에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적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다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집회가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이게 어디 뉴스에 나오나 보니까 신의 한수에 나와. 내가 지금 볼 때 신의 한수가 KBS 같아요. 물론 알아요. 이해도 해요. 그러나 감추어서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감추어서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전광훈 목사님 엄청 욕하던데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솔직히 말이 거칠어요. 왜냐면 방송을 안 해봐가지고 방송 용어가 아니요. 두 번째 어느덧 저 어른도 정치는 안 왔는데 약간 정치 성향이 생겨서 뻥이 좀 세졌어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그 겉 뜯으면 반스 목사 반스 목사 그러는데 그래서 반스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의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게 한 거지 저 목사님이 무슨 그 여자를 건들기를 했냐 그 말이오. 비난은 뭐 한기총에서 뭐 공금 횡령했다고. 근데 왜 여지껏 조용한지. 여러분 지금 세상 옛날 세상 아닙니다. 정책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정책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정책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정직하냐? 아니에요. 정직하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 헛놈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어요. 거짓말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거요. 너의 죄, 나의 죄 서로 용서하며 덮어가면서 사는 거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합해져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너와 내가, 여와 야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런 성숙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도 있고 경제 회복도 있고 다 많지만 성숙돼야 돼요. 성숙돼야 되는 것은 부부가 안 맞아도 사는 것은 사랑의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긴 역사 속에서 제대로 꽃 피운 건 불과 66년밖에 안 됐습니다. 53년 만에, 66년 만에, 53년도 전쟁 끝나고 66년 만에 이 세계 10대 국가를 이뤘습니다.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아무도 나라에 잘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존경할 사람도 없고 칭찬할 사람도 없고 욕만 돼지게 얻어먹는 사람만 많아요. 대한민국 근세사의 모든 역사 통틀어 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왜 저기 동상이 딱 서 계시잖아. 그 뒤에 세종대왕도 훌륭한데 세종대왕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한문을 쓰면 돼 끝까지 거.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못 쓰고 일본말을 써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강의를 못하고 아노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이순신이 우리를 한국 사람 되게 한 사람이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의 이순신이 살았을 때 깜빵 같대. 왜 대한민국 역사는 위대한 사람을 자꾸 감방을 보내냐? 시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딱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아. 전하, 일본은 쳐들어옵니다. 그때 꼭 간신이 있어. 전하, 일본은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놈은 틀림없이 일본한테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러면 선조가 이순신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방을 든든히 합시다. 외적을 물리십시다. 거북선을 제조합시다. 그러면 되는데 선조가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왜 그러나? 나는 몰라요. 아마 선조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걸 아니라다니까. 이순신은 왜 안 먹였을까? 이순신은 못 먹입니다. 왜? 그거 먹일 돈 있으면 거북선 한 채 더 만들어요. 거북선을 만듭니다. 부자길에 이순신이가 역적을 도모한다고. 그러니까 또 감방에 집어듭니다.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다 도망갑니다. 선조가 1등으로 도망갑니다.